멋지게 나이 드는 법두 번째 시간. 성장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아네스니는 꽃봉오리 속에서 꽉 움츠린 채로 그날을 맞는 것은 있는 힘껏 꽃을 피워내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우리니 라고 이야기했네요. 레프월드 에머스는 우리는 성장할 뿐 늙지 않는다. 하지만 성장을 멈춘다면 비로소 늙게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 전 눈 내리는 추운 겨울날 아침 숲을 거닐고 있는 노자는 주위에서 요란한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떤 연유인고 하여 올려보았더니 굵고 튼튼한 가지들 위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대요. 이 가지들은 처음에는 점차 무거워지는 눈의 무게를 구부러짐 없이 지탱하고 있었지만 마침내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러져 버렸다고 합니다. 반면 이보다 가늘고 작은 가지들은 눈이 쌓임에 따라 자연스레 휘어져 눈을 아래로 떨어뜨린 후에 다시 원래대로 튀어올라 오는 본모습을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형태를 구부러뜨림으로써 변화하는 것이 버티고 저항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이치로구나. 이것이 바로 노자가 얻은 깨우침이었어요. 우리는 왜 성장해야 할까요? 변화에 저항하고 버티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되게 될 뿐이죠. 저명한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능력은 쓰여지기 위해 아우성치고 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에만 이러한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울 수 있다. 즉, 능력 역시 욕구의 하나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거예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거대한 산맥도 결국에는 닳아 없어지고 대륙들은 조금씩 서로 멀어지고 있으며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오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우리 몸속의 낡은 세포들이 새로운 세포들로 대체되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7년이 지나면 우리 몸속에 있는 분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새 것으로 교체될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단 한순간도 고정적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만물은 늘 변화하며 고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같은 강에 두 번 몸을 담글 수 없다. 성장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듯 보이죠. 하지만 성장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늘 유쾌하고 활기에 넘치며 열정으로 가득하며 무슨 일에든 흥미를 느끼며 살죠. 반면 변화를 두려워하고 단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낡은 생각과 행동의 틀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들은 난 변하고 싶지 않아.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이대로 있을래 라고 말하며 모든 변화를 완강하게 거부하죠. 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만 그대로 머무르기를 고집한다면 곧 혼자만 저만치 뒤에 남겨질 뿐이에요. 변화를 거부하며 늘 제자리에 머무려고만 하는 인생은 좁디좁은 한갈래 길을 따라 하염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 보면 길은 점점 좁고 길어져서 결국 깊숙한 틈숨에 갇혀 바깥 세상을 볼 수조차 없게 되죠.
이렇게 될때이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 버리고 말아요. 반면 성장이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나무들로 빽빽한 산 아랫자락에 숲길을 걸을 때는 오직 눈앞의 오솔길을 따라 줄지어선 나무들과 자그마한 개구리나 폭포만이 간간이 보일 뿐 전체적인 것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나무들이 듬성듬성해지고 아래에 펼쳐진 골짜기를 희끄무레하게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시야가 180도로 넓어져서 아래에 구릉진 언덕과 골짜기, 멀리 있는 산들까지도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나무들 위로 우뚝 솟은 산 꼭대기에 오르면 앞뒤 좌우할 것 없이 온전한 경치가 펼쳐집니다. 한쪽 방향에서는 사막을, 다른 방향에서는 산맥을, 또 다른 방향에서는 바다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커다란 관련성을 깨닫게 됩니다. 즉, 개울은 폭포의 원천이며 산맥들이 비를 가로막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에서는 울창한 숲을 보고 다른 방향에서는 사막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에서 복잡한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미성숙한 사람들은 사물을 개별적으로 봐요. 즉, 여기에 나무 몇 그루, 저기에 개울 하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다 성숙한 단계에 오르게 되면 비로소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고 복잡한 상호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고의 기초가 되죠. 많은 이들이 산꼭대기에 오르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산에 오르는 일은 힘들고 위험한 데다 귀찮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력할 가치는 충분히 있어요. 산을 한 걸음씩 오를 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풍경은 우리를 들뜨게 하고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며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끝이 없죠. 늘 배워야 할 것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살아 숨쉬는 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으며 우리 안에 숨겨진 비범한 재능과 힘, 그리고 마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장은 종착점이 아니라 여정이에요. 나는 칼릴 지브란의 이 말을 사랑합니다. 무수한 연꽃잎들이 저절로 펼쳐지듯이 우리의 정신도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성장하는 성인들은 다음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갖고 있대요. 활기차고 활동적으로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며 모든 일에 흥미를 느끼는 유쾌한 사람이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즐기고 너그럽고 융통성이 있으며 매력이 넘치며 더 창조적이고 더 활발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남들이 보기에 감흥이 없는 것일지라도 마치 아이처럼 경탄하고 즐기고 놀라고 흥분하며 인생의 소박한 것들에서 의미를 찾는다라고요. 자, 그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부터 해야 할까요? 우선 첫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변화에는 저절로 움직이는 힘이 있어서 아주 작은 변화일지라도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성장하겠다고 결심하고 이 책에 있는 내용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성장이 매우 들뜨고 만족스럽다는 걸 알게 되고 곧 여기에 몰입하게 될 거예요. 인류학자 이티 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 중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기에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우리에게 숨겨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는 실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바로 이때
통렬한 공허함과 갈망, 좌절, 그리고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멋지게 나이 드는 법, 성장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대한 잠재력이 숨어 있어요. 그 힘이 발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앞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하고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수 있으며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혜로워질 수 있으며 우리의 인간관계는 더 깊어지고 재능과 능력,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성숙해질 거예요. 우리에게는 끝없이 성장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아니 1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활기차고 멋진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 내면에 숨어 있는 힘을 펼쳐 보이세요. 영혼이 충만하게 성장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안에 잠든 힘을 깨워라 편을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잠든 힘을 깨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면에 있는 힘을 깨울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